알뜰폰 위협 우려로 논란이 된 SK텔레콤 중저가 온라인 요금제가 내일 모레 정식으로 나옵니다. 이와 함께 알뜰폰을 살리기 위해 도매 대가도 인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보 신고제 도입 후첫 신고된 SK텔레콤의 온라인 전용 요금제가 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SK텔레콤이 지난달 29일 신고한 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법률 검토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언택트 플랜은 5G 요금제 3종, LTE 요금제 3종 등총 6종으로 구성됐으며 공식 온라인몰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앞서 SK텔레콤이 기존보다 30% 저렴한 5G 온라인 요금제를 신고하며 알뜰폰 업계의 밥그릇을 뺏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통신사가 알뜰폰 수준의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소비자는 알뜰폰보다 통신사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알뜰폰 협회는 도매 대가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에게 5G 도매 대가를 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5G 요금제의 경우 9GB를 제공하는 38,500원 요금제와 200GB를 제공하는 53,000원 요금제의 경우 알뜰폰 도매 대가가 각각 34,100원, 51,000원입니다. 도매 대가를 인하하지 않으면 저렴함이 경쟁력인 알뜰폰은 이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가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알뜰폰 도매 대가를 낮춰줄 것을 요청했고, SK텔레콤도 이를 받아들여 5GX 스탠다드는 68%에서 63%로, 5GX 슬림은 62%에서 60%로 도매 대가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도매 대가 인하로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가 줄어들게 돼 요금제가 더 저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이통사 요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